영해 이중 슬립 문제로서 세 번째 밝은 무늬에서 다섯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이중 슬릿 그림이 있는데요. A점하고 B점이 있습니다. 이 A점에서 나오는 빛과 B점에서 나오는 빛이 이한 점에서 만나서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경로차는 여기 AP, BP, BP에서 AP를 빼준 것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이 BC가 됩니다. 이 BC는 이 삼각형 ABC에서 볼때 AB를 D라고 놨을 때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예. 근데 이중 슬릿은 이제 사실 그림으로는 조금 가깝게 보이지만 L이 D에 비해서 매우 멀기 때문에 세타 값이 매우 적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이제 서로 근사시켜서 이제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인 세타를 탄젠트 세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D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삼각형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L이 멀기 때문에 여기 이 세타랑 서로 이제 같다고 놀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근사시켜서 거의 같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탄젠트 세타가 L분의 Y가 되고요. 그래서 경로차가 L분의 DY가 됩니다. 이제 경로차를 알았으니까 경로차가 N만다일 때는 보강간섭, 그러니까 파장의 정수배일 때는 보강,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는 상쇄간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L분의 YD는 N람다라고 쓸 때는 보강간섭 조건, 2분의 2n-1 람다로 했을 때는 상쇄간섭 조건이 됩니다. 이제 Y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Y는 D분의 L, m 람다는 보강간섭 조건, Y는 2D분의 L, 2n-1 람다는 상쇄간섭 조건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세 번째 밝은 무늬 때문에 보강간섭에서 이제 M에다 3을 대입해주면은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보강간섭 조건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어두운 무늬 거리는 이두 번째 식에서 M에다가 5를 대입하면 됩니다. 때문에 이제 Y3은 D분의 3L 람다, Y5는 2D분의 9L 람다 되고요. Y2에서 Y1을 빼주면은 2D분의 3L 람다가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D값과 L값과 람다값이 다 주어져 있는데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